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누가 내 이웃인가요? 군인들은 아니죠. 황제는요?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하고는 버리고 갔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다른 쪽으로 피해 지나가 버렸다. 또 그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리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다른 쪽으로 피해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여행하고 있었던 어느 멸시받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를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사마리아인은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었지. 그리고 나서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은전 두니풀 주막 주인에게 주었다. 당신이 그를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면 모자라는 돈은 내가 돌아와서 갚으리이다 하고 약속까지 했느니라. 이 세 사람 중 어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인가? 친절이 베푼 사람이야.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아.